이제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같은 동선으로 생각한 거죠. 이게 광주 비엔날레, 아까 광주 비엔날레 얘기가 있었죠? 보이콧을 하고 나서 제가 혼자 쓴 텍스트예요. 광주 비엔날레에서 도면도 안 보내줘. 주지다는 지원금으로 제작 구입된 생산물 또는 작품은 소유권이 광주 비엔날레에 있다고 그 협약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창작 노동은 여기 어디 있냐. 그때 처음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혼자 생각한 거냐. 요거는 국현이에요. 국현에서 기무사전. 좀 끔찍하죠? 예. 이게 지금 대상포진 걸렸어요.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은, 러시아 시베리아 크로스나이르스크라는 데에서, 정치를 하고 돌아와서 바로 울란바토르를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밤을 셀 수밖에 없죠. 이제 전시, 국현 전시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아프고 뭐 엄청 고통스러워요. 대상포진은. 그래서 병원에 안갈수 없어 갔더니 바로 입원하라 그러는데, 그럴 수 없다고 이제 설치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큐레이터가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돈을 달라. 우리 전체 작가들한테, 50명 되는 작가들한테 돈을 달라. 그랬더니 돈줄수 없는 명목을 말해요. 이거는 뭐 특혜고, 뭐 국현에서 전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뭐 이러고. 아니, 상관없다. 돈을 달라, 전체 작가. 그래서 민원까지 넣었어요. 이제 국가한테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뭐 여러 사람 보내가지고 제발 민원 좀 내려달라, 뭐 이랬어요. 그래서 내려졌죠. 큐레이터한테 이제 협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작가들한테 50만 원 주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이상은 못한다. 근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파놉티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디렉터는 다 봐요. 작가는 서로 몰라. 그게 이제 파놉티콘 아니에요? 이 지금 가평휴게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창작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보정환 의원한테 제보돼가지고 초선 의원이 국정감사 때이 자료를 사용했어요. 이때는 음악계, 뭐 영화, 뭐 이런 모든 장르에서 이름을 없애려고 그랬던 지점이 있어요. 아마 모르시죠? 왜 없애려고 해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토목이잖아요. 토목에서 있는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 턴키예요. 열쇠를 줘. 그럼 우리가 열쇠꾸러미 받아가지고 알아서 다 해. 기업이 다 해. 토목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문학에 적용시킨 거예요. 여기에 작가 이름이 없고, 여기 참여자 이게 거의 세어보니까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작가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건 작가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디자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때 방어를 했어요. 도정환 의원이 이제 정치적으로 방어를 했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도정환 의원을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미술진흥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대구 사진 비엔날레. 비엔날레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작가의 작품은 작품 파괴가 원칙이라 합니다. 예, 네, 원칙이 아니라도 하나 하는데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새끼더라라고 답신을 바로 보냈어요. 그래, 개새끼가 아니에요. 개새끼. 그래, 그것도 인터넷에 올리고, 뭐, 혼자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직원들 다 잘렸대. 해결. 운영위원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진해서 더 KBS인가, MBC인가? 방송국 사장으로 갔고, 해결됐대. 기자들이 나한테 많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것 좀 알아보라고. 영상 장비가 두 배가 비싸. 바로 이제 장비 업체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우리 협회에서도 장비 업체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거는 그때 경험이에요. 왜냐면 장비 업체가 돈을 제일 벌거든. 어떤 방식이냐면은, 자, 이제 100만 원짜리 기기가 있어. 한 달간 임대를 해줘. 그럼 100만 원이에요. 그럼 두 달간 임대를 해줘. 그럼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중고, 이제 폐기 처분될 거를 임대를 해줘. 그래도 두 달이면 200만 원이에요.
얼마나 순수기예요. 광주 비엔날레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니까. 모든 비엔날레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법이니까. 무슨 법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지를 못하게 해요. 작품 파괴 원칙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려고 그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특히 물어보고 그랬더니, 아, 이제 느낌이 와요. 아, 왜 그러냐면은 미술이라는 게 소모품이었구나. 이런 대답이 저 스스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저보고 개인전을 해달래요. 오산에서. 아이고, 개인전은 힘들고 내가 기획을 해보겠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획을 제가 해본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보고서 내용만 보면은 제가 작가들한테 140만 원을 주려고 노력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건비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살려고 다 이직하는 건데 어떻게 인건비를 안 주냐. 장비를 외국 업체에서 대여를 한다면 그거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한테 장비를 다 사게 하고 돈 줘서 먼저 사게 하고 그 장비를 작가한테 빌리면 되네. 오늘 도장을 안 찍으면은 이미 전시 불가예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총무과에 와서 요 도장 찍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각서 쓰고 내가 그 인감 도장 찍어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작가한테 140만 원 줬고요. 평론가한테 20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서를 쓴 거예요. 사유서. 그게 이제 다 끝나놨고 1월 1일 날 쓴 거예요. 이거는 JTBC에 나와서 실명 다 밝히고 이렇게 했었어요. 인터뷰를. 근데 이게 주요해서 그 다음에 바로 문화관광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국가가 작가한테 가치를 부여하라는데 외국에 나갔으면 대접을 받아? 아니면은 시장에서 대접을 받아? 뭘 했냐면은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 넣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번 민원 넣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시도회의소에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불충분하니까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요. 만나자. 이거 가지고 답변이 안 된다. 그래서 만나요. 그럼 그것도 15일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내용은 또 민원 넣고. 이제 반복해서 알아보니까 인건비를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재료비만 줄 수가 있대요. 답장을 받았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작가 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만났어요. 이거 글을 쓴 사람을 만났어요. 2015년도에 이때가 메르스가 있었을 때요. 요거를 띄워놓고 말을 했어요. 하도 오해를 해가지고. 저는 지원이라는 말이 너무 싫거든요. 지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름 때문에. 이 지원이라는 용어를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해석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왜곡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사람한테 쓰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은 컴퓨터에서도 이런 용어 사용하고요. 이 장비는 무슨 소프트웨어를 뭘 지원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떤 단체에 써도 괜찮아요. 미디어아트협회를 지원한다. 이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비를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건 노동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개인한테 당신을 지원해줄게 라는 것은 불쌍하니까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지원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특히 제가 말하는 것은 국공립미술관에 제안하는 거예요. 지자체나 국가만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사립미술관, 갤러리, 대한공간, 레지던스는 전혀 내가 말하는 논지가 아니야. 국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트비, 인건비, 대여비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내가 국가한테 일을 해주고 일을 해준 거지 내가 무슨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거야. 내 작품을 빌려준 거지. 제가 이제 소송을 했어요. 대구를. 그랬더니 여기서도 아 지원금이 적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지원금이야. 210만 원을 줬는데 그게 미디어 파사드 그때 당시에 미디어 파사드 제작하려면은 컴퓨터도 느린데 뭐 엄청난 노동이죠. 두 달 일을 했어요.
근데 이 210만 원을 받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받은 내용인데, 이 친구는 3명이 한 거예요, 3명이. 그룹으로. 그리고 그 개막식 날 퍼포먼스도 하고. 근데 210만 원 주고서 이걸 뭐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술 감독한테 6개월 이상 대략 8개월 정도 일하는데 500만 원 줘요. 그러면서 지원 뭐 지원금이라는 거야. 그리고 세계적인 뭐 행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도 걸고 전화도 계속 걸고 거의 스토커 기질이 좀 있나 봐요.